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과천 중앙행정복지센터 첫 번째 내 건강 웃음치료 운동교실 수업을 했습니다. 마치고 한 시간 시간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0년 경자년 쥐띠해 좋은 일만 있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생각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잠깐 웃음 운동 한번 해볼게요. 마음을 여시고 처음 하신 분들도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배에다 힘 주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도리도리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해. 제가요 목디스크가 한 1년 반 전에 왔었는데 도리도리를 하면 좋아진다 그래갖고 수술 안 하고 나서 버렸어요. 수술 예약해놓은 후에 도리도리 하면 좋다는 그 정보를 배워서 이거를 계속 수술을 취소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아픈 게 나서 버렸어요. 목디스크가 지금도 그래서 박장대소 웃음 운동 할 때마다 도리도리 수시로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제가 수시로 도리도리를 자주 합니다. 웃음 운동 안 할 때도 웃음 운동 할 때는 꼭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회원님들한테도 이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가 건강해지고 다 좋아집니다.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몸속에 독소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몸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깁니다. 독소를 비우는 최고의 건강 운동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매일 웃음 운동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궁혈자리라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손바닥 중앙에 노궁혈자리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중앙 있죠? 여기를 수시로 지압을 해주세요. 해주면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 몸의 체온이 상승하고 혈압이 정상화되고요. 심신을 안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인체의 해독 능력이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 노궁혈자리를 많이 지압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뭐 어디 갈 때도 기다릴 때도 뭐 이동 중에도 이렇게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해주시면 좋고요. 지하철 탈 때는 저는 뒤꿈치 들기도 하고 혈자리 지압도 하고 잼잼도 하고 손 지압도 하고 아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면 독소를 비워야 살거든요. 독소를 깨끗이 비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소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 겨드랑이에 독소가 가장 많이 쌓인다 그래요. 근데 요거를 뭐 어디 이동 중에 할 수는 없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남의 눈이 그냥 안 보이게 모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가 아주 있잖아요. 용수승 친대요. 혈액이 그렇게 잘
순환이 잘 되고요. 하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양쪽을 이렇게 지압을 많이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은데요. 지압할 때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지압을 하시면서 꼭꼭 지압을 해줘요. 최대한 눌러주세요. 하시면서 관략근도 꽉꽉 조여가면서 자 알배를 지압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도 하시고 자 반대쪽 다시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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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나게 웃는 연습 배에다 힘주고 하시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독소를 다 깨끗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는 지하철 안에서는 못하죠. 이제 안에서 시로 하면서 여기도 독소를 깨끗이 이 노폐물이 쌓이는 곳이잖아요. 이 소각장 다 태워서 독소를 태워주는 거예요. 이때도 웃음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시원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히히히히히히. 우후후후후후후. 이히히히히. 반대로. 이렇게 아예 이오를 하시면서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어깨 돌리기 운동이고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자, 10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자, 또 독소 비우는 방법 세 군데. 세 번째. 자, 어디냐? 여기입니다. 림프관. 여기가 독소가 겨드랑이 다음으로 두 번째가 많은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꽉꽉 지압을 한 2, 3초 정도 눌러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독소를 지울 때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동맥 있잖아요. 요 두껍게 제피는 거 있어요. 턱을 이렇게 쭉 올리면 이게 굉장히 두껍게 제펴요. 여기가 독소가 많이 쌓인대요. 노폐물이. 그래서 여기를 꽉꽉 지압을 해주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고개를 올려서 많이, 너무 많이 올려도 안 잡히고 살짝 올려주세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맨 위에, 귀 밑에 이렇게 두껍게 잡히는데 그곳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꽉 쥐어주는 거예요. 여덟, 아홉, 열. 자, 위에서 밑으로 쑥쑥 내려줘요. 자, 이렇게 쓰다듬어서 쭉쭉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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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섯 세는 잠깐씩이라도 한 세 세트라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섯 세트 정도 집에서 맘먹고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소를 깨끗이 비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병이 안 걸려요. 음식도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비싼 것만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저렴해도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채, 과일 그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과일도 드실 때 가능하면 식후에 개운하게 입가심으로 먹는다고 먹는 것이 아무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못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고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산성식품과 알칼리성식품이 이렇게 만나면 싸운대요, 몸속에서.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부패가 돼요. 부패. 영양 흡수가 안 되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과일을 내 몸에 흡수시켜서 맛있게 먹었으면 내 몸에 효과를 줘야 되고 살려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가능하면 식후에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 전에 한 20-30분 전에 미리 드셔주셔야 그만큼 좋은 영양 성분을 몸에 흡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 꼭 노공혈자리, 여기 노공혈자리 지압하면서 웃음 운동 하는 거, 하하하하하하. 예배 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강의 드릴 때도, 이렇게 들을 때는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손가락 지압, 이렇게, 전부 꽉꽉 지어주면서 하고, 지압도 하고 하면서 노공혈자리를 많이 지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건강하게 사십니다. 몸속의 독소를 그만큼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어깨 치는 거, 이렇게 집에서 자제해 주시고, 뭐 지하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는 뭐 그런 거 못하죠. 여기는 이거는 못하죠. 집에서 하실 때 해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림프관, 여기 림프관 지압해주는 거, 경동맥이 뻥 뚫어지게 청소를 해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 잘 돼서 건강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 독소가 있는 곳은 많아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요거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독소가 많이 쌓입니다. 요 손가락 사이사이 있죠? 꼬랑꼬랑. 이렇게 하면서 사이사이 쳐주면서 이렇게 네 번째 요거를
애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쳐주시면서 이렇게 웃음 운동을 해주면 더욱더 좋아요. 10초 이상 하시고 또 두 번째 자. 자, 전체 다 같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깍지 박수예요. 깍지 박수 하면서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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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웃음을 같이 꼭 섞어서 우리 김정옥 건강 웃음 TV 구독자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웃음치료 운동도 이렇게 자주 올리니까 보시고 또 건강 음식, 몸에 좋은 건강 음식 효능들도 제가 이제 하나씩 올리고 그럽니다. 꼭 비싼 음식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음식이라도 이 영양 성분 효능을 알고 간단하게 양념 많이 안 넣고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하는 요리 그런 것도 올리고 아무튼 저는 건강 전도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거 힐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자주 올립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김정옥 건강웃음 TV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점점 좋아진다.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다. 나는 점점 몸이 좋아진다. 나는 몸이 점점 건강해진다. 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 매일 확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나는 꼭 해내고야 만다. 나는 꼭 성공한다. 외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 암시를 자주 해주시고 행복 암시를 자주 해주시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웃으면서 매일매일 웃으면서 행복한 내일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웃음 시작! 대단 힘주고 갈구르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구독 눌리시면 평생 무료로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배우니까 건강하게 사십니다. 여러분 매일 함께 하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공유도 좀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셨죠? 그럼 복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공유하시면 복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건강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네. 자, 우리 야채 박수 한번 하고 뇌체조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채 박수, 이게 감자, 건강 박수로 하는 거예요. 감자로 이렇게 팍팍 치면서 감자 짝짝. 그 다음에 이건 중풍 치매 예방 박수예요. 손끝과 생식기 좋아지는 박수 하면 중풍 치매 예방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구마예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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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이번에는 옆구리, 옆구리. 자, 기르니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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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여기는 신장 콩팥이 좋아지고 뇌가 건강해집니다. 자, 여기는 자 간이 좋아지고 뇌가 건강해지는 박수. 뇌를 건강하게. 자, 여기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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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생식기를 이렇게 쳐주고 방광이 튼튼해지고 요실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박을 자기 얼굴로 하면서 호박 호박 짝짝 두 번 한 번 연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가지 가지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가지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가지 호박 짝짝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가지 가지 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가지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가지 호박 짝짝 아주 잘하셨어요. 자, 선생님들도 이거 모르신 분들은 보고 배우시면 참 좋지요. 자, 뇌를 깨우는 운동이 바로 이 손박수예요. 뇌를 깨우고 춤을 추게 해주는 치매 예방해주는 운동.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이 손바닥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전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5대 장기가 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5대 장기, 엄지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교 할 때 가, 그쵸? 가를 이렇게 가갸거겨 하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서 가갸거겨 고교구규구기 가갸거겨 고교구규구기 자 검지는 자 검지는 나나너너노노누누니 어르신들이 이거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 중지 이가 좋아져요. 검지는 심장이 좋아지고 검진 자 다시 한번 자 엄지는 간이 좋아지고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구기 자 검지는 심장이 좋아집니다. 자 나나 너너 누노 누누 누니 중지는 위가 좋아집니다. 위 마며 머며 모며 무며 무미 약지는 폐가 좋아져요. 폐가 자 사 사샤서서소소수수수시 사사서서소소수수수시 자 새끼는 콩팥이 좋아져요. 자 콩팥이 좋아지는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내 손가락 요가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 체조 이런 걸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 손바닥에는 17,000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손바닥에 거기에 17,000개의 신경세포와 345개의 경혈과 14개의 기맥을 자극을 해줘서 그래서 장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신 운동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박수도 많이 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매일같이 하시면 정말 뇌를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립니다. 웃음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 박수 잠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 박수. 아까 제가 야채 박수 했잖아요.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가지 가지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가지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가지 호박 짝짝.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건강 박스예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뇌체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손바닥 박스도 있어요. 손바닥, 바닥을 세게 이렇게 눌러서 하면서 내장이 튼튼해져요. 손바닥 박수 한번 해보세요. 자, 웃으면서 아하하하하하하 도리도리 하면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그 다음에 주먹 박수 아까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어깨가 튼튼해지고 뼈가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뇌도요 건강해져요.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눈도 시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주먹 박수 자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지고 심장 튼튼 이렇게 앞 이렇게 손끝과 이렇게 손목 같이 이렇게 생식기 박수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 생식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말초혈관 자극해주니까 눈도 시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중풍 치매 예방까지 다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같이 고구마 모양으로 나오죠. 이걸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음을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손끝만 쳐주시면 시력도 건강해지고 눈이 맑아지고요. 뇌가 또 건강해지잖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손끝치기 이것도 자주 해주면 좋아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웃으면서 자주 해주세요. 아예 이 웃음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정력이 튼튼해지는 생식기 박수. 자, 여기 손목 세게 쳐줍니다. 치면서 아하하하하 정력이 좋아져요. 하나 둘 셋 넷 요실금이 좋아져요. 하나 둘 셋 넷 오줌이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많이 쳐주시면 아주 방광이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손이 막 그냥 뜨끈뜨끈해졌어요. 이렇게 뇌 체조를 해주니까 손이 막 체온이 막 올라가잖아요. 빨개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 건강하게,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이 허리를 여기 손등이에요. 손등을 많이 이렇게 쳐주시면서 해주시면 허리가 건강해져요. 이렇게 손등을 치면서 와, 이렇게 빨개지게 쳐주세요. 빨개질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깍지 박수. 이렇게, 아까 잠깐 했죠? 이거 해주면 독소도 비워지고,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그래서 깍지 박수도 하면서,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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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거 많이 해주세요. 꼭. 그 다음에 한 손은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보자기 해서 목포 박수 하는 거야. 자, 반대 또 자, 바꿔서 너무 시원해요. 뼈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뇌가 건강해집니다. 다음에 마지막 또 다른 것도 또 있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팔이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뒤 박수. 자, 목 팔을 뒤로 해서 소리가 크게 날수록 좋아요. 목뒤 박수.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건강 박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박수를 매일 하시면 자극해 주잖아요. 정말 각종 질병 예방 및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에 박수는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해 줄 뿐 아니라 박수치면 머리부터 발까지 운동 효과가 아주 퍼져서 전신 운동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쉬우면서 내 몸을 그만큼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 박수, 박수 건강법, 박수 건강법을 매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린다면, 엄지 제왕에서 나왔었는데요. 손끝만 누르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 면역력이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 비법. 손끝. 여기 손끝 있잖아요. 다 이렇게 눌러주면 좋은데, 이렇게만 이렇게 지압을 해줘도 돼요. 그런데 손톱 밑뿌리, 손톱 밑뿌리 있잖아요. 밑뿌리 양쪽, 여기를 지압을 해주면 면역력이 더 많이 올라간대요. 손끝만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그리고 손톱 밑뿌리 지압을 꼭 아프다 할 정도로 10초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다 열 손가락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새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 안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10초씩 10번 하면 10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열 손가락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5번을 해주시면 아주 정말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손톱 밑뿌리 지압, 이렇게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는 지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기관지, 뭐 기침, 갈증 시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은 소화불량, 위염, 설사 시에 아주 지압이 효과가 있답니다. 이 검지손가락. 그리고 중지는 이명, 난청, 그리고 안면질환 시에 지압 효과가 더 좋대요. 중지. 자, 그 다음에 중지는 이명, 난청, 안면질환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지. 옆구리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중지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딸꾹질 했을 때 신경쇠약 시에도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딸꾹질 할 때 이거 약지 요거를 지압을 기억했다가
이 지압을 해주시면 딸꾹질이 빨리 멈춰요. 손끝 이렇게 손끝 몸체도 이렇게 다 지압을 해주시고 손끝을 많이 지압을 해주셔요. 이제 소지 새끼 손가락 이거는 건망증, 불안, 우울증, 생리불순 시에 지압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 있는 분들은 새끼 손가락을 자주 지압해 주시고 손끝을 지압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손톱 밑부리 지압도 해주세요. 그러면 면역력을 쑥쑥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하면 면역력이 6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하시면 손끝 이렇게 손톱 밑부리 지압을 해주시면 면역력이 한 몇 배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손을 못 살게 굴어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니다. 도리도리 하면서 시작! 아 좋다. 이렇게 웃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느끼시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독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독 누른다 해서 1원도 돈이 안 나가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음 운동 매일 하고 사세요. 여러분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김정옥 건강웃음TV 꼭 구독하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정말 운동 보고 따라서 하시고 좋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남겨서 못하지만 할 줄 아신 분들은 해보세요. 아셨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